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펴드리겠습니다. 홈팀 파주 박민선 골키퍼, 이남규, 전우람, 문진용, 이상협, 류승범, 정호영, 안은산, 이준원, 광래승, 김도현 선수가 선발 출전. 임형근 골키퍼, 강영훈, 조한욱, 신민철, 인준현, 조한, 김영준, 김영우, 장민호, 김동률, 이광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포천 같은 선수들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팀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은 강영훈이 잘 끊어냈지만 아직 파주에게 있습니다. 살짝 띄워졌고요. 아오! 자, 지금 정호영 선수의 머리에 맞춰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네요. 자, 류승범이 가볍게 톡킥. 일단은 점프 타이밍이 조금 빨랐습니다. 머리에 임팩트를 실기 위해. 자, 자리 싸움 치열하네요. 중앙 봤습니다. 네, 떨어졌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네, 이 김영준 선수의 헤더가 힘이 실리지 않았죠. 네, 돌려놓느라 이제 체중을 충분히 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수비력에 있어서는 약간 포천이 조금은 웃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지금은 잘 뚫어내고 있는데요. 잘 빼줬습니다만, 네, 슈팅이 약했습니다. 김도윤. 자, 파주는 역시나 김도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죠. 일단은 빈 공간으로 붙여주고요. 자, 이 장면입니다. 네, 김도윤이 빼줬고 패스가 물 흐르듯이 잘 갔어요. 야, 확실히 이 김도윤 선수의 움직임이 좋네요. 그리고 이 김도윤이 움직임을 좋은 것을 잘.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포천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오른쪽 패스 김영준. 네, 패스 걸렸는데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야, 지금도 방향은 좋았거든요. 하지만 슈팅이 계속해서 빗맞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광재 선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본인이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호흡도 잘 맞고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지금도 조금 길었죠. 뺏겼고요. 파주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왼쪽 류승범의 패스 좋았는데요. 자, 이 공 어디로 가나요? 컷백 시도하지만 끊겼습니다. 자, 안은산이 류승범을 잘 바라봤는데 지금은 공간이 났습니다. 발빠른 김도윤. 김도윤 계속 갑니다. 김도윤 어렵게 연결됐고요. 뒤쪽 열어줍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야, 툭 찍어 쳐줍니다. 아, 지금의 패스는 통하지 않았고요. 야, 일단 차징이 선언되긴 했는데 골키퍼 입장에서는 볼 처리 확실히 해줘야죠. 물론 차징을 유도해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격수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게 되면은 다칠 수 있거든요. 본인의 부상 방지를 팀 모두 오늘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선수들 넘어지는 모습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자, 살고자 하면 K3요, 죽고자 팀은 K1일 것이다. 야, 이게 정말 언더독의 입장인 팀일수록 조금 더 많이 뛰게 되면은 또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도윤 올려줬고요. 비었어요. 들어갑니다. 안은산 골대요. 야, 이게 한 방의 역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포천이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에 파주가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안은산 선수, 야,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야, 경주에서 이 파주까지 옮겨오면서 출전 기회를 조금 노려봤던 안은선 선수거든요. 야, 3라운드 만에 또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전 30분에 앞서 나간 홈팀 파주. 야, 이렇게 되면 포천도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자, 득점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김도윤의 커팅. 아, 이거는 수비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조한욱 선수와 임형근 선수 한 명만 양보했더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상협이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아, 잘 붙였어요. 그러나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야, 지금은 머리 잘 맞추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궤도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너는 급하지 않게 일단 뒤쪽 봤습니다. 자, 류승범과 이상협의 콜라보레이션. 오른쪽, 사이 공간. 그러나 이번에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야, 하지만 한 번에 이 길을 봤다는 게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자, 안은선 선수 오늘 왼쪽 공격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어느새 반대쪽에 위치하면서 자 상대 수비 라인을 한번 위협해봤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게 딱 와닿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야, 지금도 엉키면서 포천 입장에서 위기가 될 뻔했고요. 자, 파주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날카로운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 자, 역시나 김도윤 빈 공간을 정말 잘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감각도 좋고요. 망설이질 않는 선수예요. 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개. 열려요. 계속 갑니다. 아, 지금은 약간 조금 빨리 넘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약간 노린 느낌이 있었죠. 자, 일단 네, 주심이 부심과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이남규가 부려졌고요. 정호영 선수가 접어놓고 자, 재착 킥 장면. 아, 약간 영모션 이후에 접촉이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는데 사실 반칙을 주기 약간 깊어 보입니다. 박민선의 캐칭. 아, 주심 한 번 더 주나요? 네,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는 전반 30분에 터진 안은산 선수의 득점으로 홈팀이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잘 띄워줬어요. 왼쪽 공간 있거든요. 류승범 컷백 받습니다. 슛 정면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공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깊게 공간 패스,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동료에게 컷백. 자, 안은산 왼발에 걸리긴 했는데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계속합니다. 야, 지금도 정상적으로 플레이로 봤고요. 왼쪽 공간 보고 잘 열어줬습니다. 정호영 아! 야, 지금은 길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아, 본인도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야, 이 공간 패스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길을 너무 모았다 보니까 네, 헛발질이 되면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측면 봤습니다. 자, 돌파 선택하는 노영훈. 아, 발재간 부려봅니다. 노영훈 어렵게 올려줬고요. 오! 야, 이게 안 나갔군요. 골대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포천에게도 행운이 따르는가 했습니다만 최후의 행운은 따르지 않았고요. 야, 이게 굴절된 공이 골대 맞고 잘 살려냈습니다. 자, 리턴 좋았고요. 성정윤 올려줍니다. 골! 김도윤! 야, 김도윤 선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잘합니다. 와,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이렉트 슈팅을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도윤 선수는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입니다. 야, 이게 바로 톱이죠. 공격수죠.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은 득점 이후에 약간 근육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종아리가 좀 올라오면은 저런 자세를 취하고 났는데 자, 일단 득점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아, 성정윤이 들어오자마자 해주네요. 그리고 정말 다이렉트 슈팅.
아 지금은 수비가 붙질 못했습니다. 아 또 찾아주신 홈팬들한테 하트까지 샤우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점프에서 약간 쥐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붙여줍니다. 수비 헤더. 자 맞고 나온 공 장민호가 떨궈냈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대로 슛.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은 찰나의 순간에 여러 번의 패스가 꽤나 위협적. 아 보천이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공간 보고 때려줬고요. 자 체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조한욱의 크로스. 아 선택합니다. 자 안쪽 넣어줬고요. 아 하지만 수비되었습니다. 다시 넣어줍니다. 자 이 공 왼쪽에 비어있는데요. 하지만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얼굴을 감싸지는 조한욱. 야 진짜 말 그대로 오픈 슈팅 찬스였거든요. 잘 끊어냈고요. 지금은 비어있는 동료를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만 야 이게 많이 김동률도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부담이 되는 시간대가 오고 있고요. 아 지금은 기회예요. 아 약간 끌렸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2대1. 야 한 번의 기회를 김영준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영준 선수도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야 이 경기 모릅니다. 제가 80분 전에만 보천이 따라간다며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야 80분이 되기 전에 따라갔습니다. 거기다가 파주가 이제 변화를 주면서 공격 자원들을 뺐거든요. 야 이때 포천에도 킬러가 있었습니다. 김영준 선수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놓쳤죠. 공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파주가 오늘 수비에서 공간을 잘 메워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지금은 네 김영준 선수 근처에 3명이 있었는데 공간이 났다. 이거 놓친 겁니다. 아 그러면서 경기 한 골 먹고 세 골 더 넣자 파주 화이팅. 이 다득점 경기 가운데 골 축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헤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지금은 잘 맞췄거든요. 아 하지만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상엽의 크로스 좋았고요. 자 오랜만에 광래승 선수가 공격 가담에서 머리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만 코스가 살짝 빗나갔네요. 하는 듯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방 연결이 어렵고요. 네, 역습 전개 성정윤 버티는 과정에서 뺏겼어요. 포천 슛 높게 뜹니다. 야 오늘 중거리 슈팅이 말을 안 듣고 있는 포천이네요. 아 노영훈 선수 지금 정말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슈팅을 하는 찰나에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이 짧게 갑니다. 자 크로스 기회 정확하게 배달 비었는데요. 야 이거 일단 수비 성공해냈습니다. 야 추가 시간 굉장히 1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야 우측에서 노영훈 올려줍니다. 야 헤더 왼쪽 그물. 아 김영준의 머리가 포천을 돕지 못했습니다. 야 오픈 헤더 찬스였거든요. 파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갔고요. 자 롱킥 날라갔습니다. 떨어지는 공 파주의 스로인.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3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진흙탕 싸움 쪽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야.